반가워요 여러분. 코리아 컨텐츠 빅과 함께하게 된 소미입니다. K-POP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홍콩 팬분들을 위해 K-POP 하면 빠질 수 없는 저 소미가 1차 강사로 한번 변신해봤습니다. 해외에서 한국 하면 떠올리는 단어 1위 K-POP. K-POP은 한국의 대표 문화인데요.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팬층을 보유하고 많은 사랑과 인정을 받기까지 한국 아이돌들의 빛나는 노력과 성장을 해놓을 순 없죠. 그래서 준비한 K-POP 세대별 핵심 정리 저와 함께 배워볼까요? 역대 아이돌 1세대부터 현재까지 핵심 안무 포인트 시작합니다. 자, 지금부터 집중하세요. Let's go! 중심엔 항상 팬분들의 무한한 관심과 사랑이 있었는데요. K-POP을 사랑해주시는 홍콩 현지 팬분들에게 감사 인사 전해드리며 이번 홍콩에서 열리는 K-POP 댄스 페스티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. 앞으로도 K-POP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려요. 안녕!